번째로 가볼 곳은 거창에 있는 덕천서원입니다. 제가 갔다 온 벚꽃 명소들이 꽤 있는데요. 덕천서원은 정말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벚꽃이 넓진 않지만 밀집도가 높아서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벚꽃들이 모두 다 아름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보자면 덕천서원은 벚꽃잎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서원 앞에 있는 벚꽃다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와, 여기는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을 찍고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천서원 벚꽃은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벚꽃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거창의 용원정입니다. 용원정 벚꽃 명소도 역시 굉장히 넓은 부지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 용원정 앞에 있는 쌀다리라는 곳이 벚꽃을 보기에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여기는 진짜 부지가 작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해야 즐기기가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밑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벚꽃과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벚꽃 떨어질 때 방문을 해야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너무나도 고즈넉하고 낭만적인 모습에 앞선 덕천서원보다는 방문객들이 조금은 더 있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용원전 쌀다리도 놓치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창에 있는 수양벚꽃 로드입니다. 거창에는 그냥 벚꽃뿐만 아니라 수양벚꽃을 즐길 수 있는 길도 있는데요. 아마 수양벚꽃을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위를 바라보면 이렇게 벚꽃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양벚꽃인데요. 거창에는 이 수양벚꽃 로드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저는 즐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면 너무나도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벚꽃이 떨어질 때쯤 수양벚꽃이 피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맞춰서 방문하신다면 저는 두 가지 벚꽃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이 정말로 벚꽃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벚꽃 보러 거창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에 있는 벚꽃 명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백운정 송숲길입니다. 백운정 송숲길에 있는 벚꽃 로드도 꽤나 길어서 충분히 즐길만 한데요. 하지만 여기는 안동분들도 모를 만큼 정말로 숨겨진 벚꽃 명소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한창 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방문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한산해서 즐기기에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조금 숨겨진 벚꽃 명소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안동의 백운정 송숲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꽤나 긴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즐길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동에 숨겨진 벚꽃 명소도 꼭 잊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동의 벚꽃 명소도 한번 방문해 보겠는데요.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회마을에서 벚꽃을 즐긴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벚꽃이 필 시즌에 하회마을에 방문하시면 여기도 역시 벚꽃 터널을 가득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을 둘러싼 데가 모두 다 벚꽃인데 이 왼쪽 부분이 가장 큰 벚꽃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이 벚꽃 시즌에 하회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명소들보다는 조금은 한가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강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하회마을의 벚꽃 터널입니다.
이번에는 영암으로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인데요. 이 왕인박사 유적지도 전남에서는 꽤나 유명할 정도로 벚꽃 명소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조금 방문객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인파와 함께할 만큼 벚꽃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워서 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매력적이었던 곳이었는데요. 유적지가 생각보다 작진 않기 때문에 즐기기에도 그렇게 저는 복잡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색다른 벚꽃 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유적지 앞에는 사실 벚꽃 로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유적지 안에서 걸으면서도 즐기고 또 드라이브 하면서도 즐길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매력이 넘치는 곳이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부르에도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영암에 숨겨진 벚꽃 명소인 나부르에도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크지 않고 즐기지 못할 곳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고 충분히 즐길만한 나부르에도 벚꽃 명소였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피크닉처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벚꽃을 즐기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 없는 벚꽃 명소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영암의 나부르에도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벚꽃 명소들도 한번 추천해 볼까 하는데요. 한수재 역시 나주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피어있는 벚꽃들이 매력적인 곳인데요. 핑크빛이 감도는 벚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간 내야에 있는 벚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여기도 역시 한번 추천해보고 싶고요. 또 나주에 노안성당이라는 숨겨진 벚꽃 명소도 있기 때문에 함께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2주 아니면 3주 정도 내에서 벚꽃이 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추천한 벚꽃 명소를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